자, 새로운 컨텐츠가 뭐냐면요. 이제, 일본 지금 내가 오늘 뉴캐슬 경기가 5시 경기라, 좀 일단은 어떻게 좀 어그로 좀 끌어보려고 그냥 달아놓은 건데, 실제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요. 제가 이제, 기존에 하던 컨텐츠를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일 요 시간에 할 거지만, 한주한주 다른 주제로 하는 시리즈 있잖아요. 한주한주 다른 주제로 하는 컨텐츠도 할 거고, 저는 그대로 가요. 그 주제는, 짧은 주제들은 그대로 가고, 그동안, 이한 주제를 방송에서 다루면, 이거를 막 2시간, 3시간 정도 분량으로 맞추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이거를 하루 안에 다 하자니 24시간 방송을 해도 모자라네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요즘 여러분들 이제 역사 이야기들 중에서 그런 거 시리즈 있잖아요. 장편 역사 이야기들 있었잖아. 뭐 예를 들자면 거의 대하 사극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냐, 이문열 씨가 썼다는 만화 삼국지 60권, 막, 삼국지 60권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 뉴캐슬 경기 5시래요. 평일 밤 경기라서. 하여간, 그런 시리즈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 TV 떠난 분인데, 교육 컨텐츠 하는 분 중에, 그거를 시리즈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 지금 삼국지 시리즈를 연재로 방송을 하는 분이 있더라. 교육 컨텐츠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떠난 분이에요. 나는 그분 본적 있는데, 그분 실제로 본적 있는데, 지금은 그분 아프리카 떠났고, 하여간 그분이 지금, 참고로 그분은 이제 직장인이면서 방송 같이 하는 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삼국지 시리즈를 계속 하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삼국지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동안 내가 내가 이제 뭐, 여러 번 책으로 읽어본 거, 아니면 뭐, 여러 번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어본 거, 아니면, 진짜 내가 거의 뭐, 내가 사극 작가가 돼가지고 써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시리즈 이야기들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 역사적인 그런 시리즈들이, 시리즈물들 있잖아요. 뭐, 초한지라든지, 삼국지라든지, 수호지라든지. 아, 근데 저는 삼국지는 읽어봤는데, 의외로 초한지하고 수호지는 아직 제가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장편 역사 이야기 시리즈들을 한번,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주간 연재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처럼.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은 연재 시리즈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 거를 아직 동영상은 내가 들여다본 건 아니고 그 썸네일들이 계속 한몇주 동안 나오는 거야. 그 삼국지 시리즈가 소설 말고 진짜 삼국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삼국지만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초한지, 삼국지, 수호지 이런 거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 이런 게 진짜 길게 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할 시리즈들 많아져요. 뭐 포에니 전쟁 시리즈도 있고, 그 포에니 전쟁도 은근히 시리즈 길어요. 왜냐면 이게 포에니 전쟁 걸린 시기 자체는 1차 전쟁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고 3차 전쟁이 제일 짧거든요. 근데 이야기 분량은 2차 전쟁이 제일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한니발 바르카스라고 한니발 바르카스라고 그 유명한 한니발. 그 사람이 카르타고 사령관이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쪽은 이제
로마 쪽은 매년 집정관들이 바뀌었으니까 뭐 매년 사령관들이 바뀌었겠죠. 근데 이제 전쟁 후반부 사령관은 그 유명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뭐 이런 것처럼 하여간 그런 계속 그런 시리즈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리즈물들 좀 장기 컨텐츠를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아마 그런 얘기들이라면 이제 물론 매주 그 다른 이야기들 하는 그런 시리즈들은 또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 컨텐츠 준비 항상 뭐 매주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강박은 없겠지만 그런 건 있겠죠. 다음 편에 계속하면 그 다음 편에 이어서 할게요 하면 그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다음 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그 드라마 준비하듯이 그런 준비하는 그런 재미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들 그 방송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요, 막그 실제로는 방송에 나가는 게뭐한 편, 두 편, 그 매일매일 다르게 나가거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눠서 나가는 게 있고, 뭐주 단위로 나눠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실제 컨텐츠는 그 하루에 두세 편씩을 몰아서 녹화하는 방송들도 분명히 있어요. 나도 그런 거 어쩌다가 이제 나도 방청 가볼 일이 있어서 이제 그본적 있는데, 그 뭐냐. 그래서 같은 거 계속 구경하는 사람들은 옷 여러 벌 준비해 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내가 이제 하루에 그뭐 1부, 2부, 3부, 4부 막 그런 거 연속으로 갔을 땐 약간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오늘 이런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한 거뭐 이야기 들려주는 남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한 최대 3편에서 4편 정도? 왜냐하면 이게 동영상 길이를 얼마만큼 끊을지는 아직 정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30분짜리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 파일을 최대 그 물론 녹화 파일이 한 2시간은 넘어가게 되면 이게 그 인코딩이 제대로 안돼 있더라고요. 녹화 파일 그 비디오 파일이. 그래서 그럼 다시 그 아프리카 TV 다시 보기 들어가서 또 파일을 받아야 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한번 이거를 좀 어떤 이야기는 그러니까 약간 그 이야기 시리즈들이 어떤 편은 뭐 30분짜리로 뚝뚝 끊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하다 보면 한 50분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거는 이제 조절을 하는데 아마 그냥 할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이리저리 해보는 거예요. 이리저리 해보는 거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직 그 이번에 그 택배 회사 직원들 파업하는 것 때문에 그 아직 아프리카 TV 그 파프리카 팀으로부터 아직 마이크를 못 받았거든요. 사실 그게 오면 같이 해보 그여그이 컨텐츠를 파프리카에도 같이 그 연재를 할 예정이었는데 하여간 그 일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 만약에 이제 방송에서 안 하는 이야기들을 중에서 녹음해서 파프리카에 올리는 게 있으면 그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유튜브에도 그 그냥 사진만 딱 썸네일처럼 올려놓고 거기에다 그 음성 파일을 쫙 깔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라디오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뭐 같이 올릴 그런 예정도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할 거고 하여간 그래서 어느 이야기부터 시리즈로 시작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장편 컨텐츠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하루 안에 끝나는 거 말고 그 드라마처럼 한번 장편 컨텐츠를 가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드라마들도 하루에 뭐냐 그 하루에 70분짜리 통으로 안 가잖아요. 그
이제 KBS도 그 지상파 드라마도 막그 그런 주말 드라마들 보면 중간에 한번 광고 넣고 끊더라고. 왜냐면 이게 생각난 게 그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막 몇십 분 단위로 녹화를 중간에 끊어주고, 그래야 나도 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있을 거고, 그렇게 갈수 있는 게 사실 그거 보고 생각난 거예요. 그 드라마, 요즘 그 KBS 주말 드라마 하는 거 있잖아. 하나뿐인 내 편이라고. 그 뭐냐, 여주가 애프터스쿨 유이 씨죠. 여주가 유이 씨고, 남주가 그 이장우 씨, 이장우 씨하고 최수종 씨죠. 그 이장우 씨는 유이 씨랑 그 이제 뭐냐, 컵 짝지어지는 컨셉으로 나오는 캐릭터고, 그 최수종 씨는 그 유이 씨의 원래 아빠 컨셉인데, 서로 일단은 유이 씨가 몰라, 아직. 최수종 씨가 아빠인 줄을 몰라요. 그냥 그 회장님 댁의 그 운전기사인 줄 알아. 하여간.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지금 한그 드라마가 한 30몇 부까지 했는데, 그게 100부작이래요. 그 100부작이 실제로는 50회인데, 하루에 두 편씩 하는 거야. 중간에 광고 끼고 해가지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장편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 분량의 그, 컨텐츠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아예 그냥 유튜브에도 그 이야기 시리즈를, 뭐, 예를 들자면, 그, 뭐냐, 뭐, 각종, 뭐, 책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서 생략됐던 역사 이야기들, 그거를 쭉 다루는 거예요. 그 시리즈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드라마에서 편집된 그 궁예 이야기 시리즈들 있잖아. 궁예 이야기, 그 궁예 시리즈. 궁예도 한번 해보고는 싶었거든요. 그, 옷만이 반매움. 실제로 정말 옷만이 반매움은 그때 생겼을까, 뭐 이런 거. 하여간, 근데 궁예 시리즈는 사실 그렇게 몇편 길게 못갈것 같기는 해요. 아마 궁예 시리즈는 이게 KBS에서 태조한 거는 그 뭐냐, 궁예가 죽을 때까지를 100부로 짜서 그렇지, 태조한 건 거의 200부작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왠지 궁예 얘기는 하루면 끝날 수도 있어요. 궁예 얘기는 하루면 끝날 수도 있어.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그런 거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매주 다른 주제로 하는 그 역사 이야기들은 조금 그 한번 그 뭐냐, 꼭 역사 이야기만 꺼내지 말고 그 중간중간에 뭐좀 지리적인 얘기로 더갈 수도 있고, 뭐 시사적인 얘기로 더갈 수도 있고,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일단은 역사 이야기들을 화요일에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 전에 그 뭐냐, 사십 역사를 화요일에 했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밤에는 그 장편 이야기들을 아마 해볼 예정이에요. 이번 주부터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순서도 좀 정해놓고, 좀 이야기도 좀좀그 한번 끄집어 보고 좀 그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는 바로 시작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솔직히 이거를 예전에 지태지리지 할 때처럼 금요일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제가 스케줄 문제 때문에 금요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금요일에는 교육 컨텐츠를 하면 안 돼. 내가 내 경험상 금요일은 이제 불금이라, 불금에는 좀 약간 놀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제 여태까지 방송을 해보면서 그런 이제 느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늦으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한 12월쯤부터는 아마 갈것 같아요.
어차피 뭐 나야 뭐 이번에 뭐 시상식 불려나갈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 12월 마지막 금요일 리저 시상식 그거는 그냥 그 집에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그 다이렉트 송출 틀어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같이 채팅하면서 떠들고 막 그냥 그런 시간 될것 같아요.